일단, 안녕하세요. 강하발상 일당입니다.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요. 일단 전반 다 끝났고. 혹시 이제 정치 쪽을 좀 아세요, 선생님? 아니요. 모르세요? 아무것도? 죄송합니다. 몰라서. 일단은 궁금한 게 있어요. 이제 내년에, 네. 내년에 아마 대선을 치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. 네. 이게 맞을 것 같아요. 예.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좀 여쭤보려고. 예. 그런데 이재명 씨랑 윤석열 씨랑 이낙연 씨랑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대권 주자라고 막 이렇게 해갖고 뉴스에 막 나오고 지금 기사로도 막 뜨고 있는데 이 세 분 중에 누가 될 것인지. 2번. 누구요? 2번. 2번 누구? 아까 1번, 2번 불렀잖아. 아, 윤석열 씨? 예. 이유가 뭐예요? 순간 광채가 났어요. 그분 성함을 불렀을 때, 들었을 때 광채가 났어. 빛이 났어.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올해 한 11월 달, 12월 달에 네. 좀 구설을 타게 돼요. 그러니까 이 구설만 잘 막아난다면, 막아서 간다면 이분이 유력하게 보입니다. 윤석열 씨가 무조건 된다? 네. 뭐 이재명 씨나 이낙연 씨는 아예 안 돼요? 그 1번은 다음에 네. 다음 이분이 되시고 나서 다음 또 대통령 하실 때 아마 그때는 이재명 씨가 되실 겁니다. 아, 이낙연 씨는 아예 안 되고? 저한테는 안 붙입니다. 아, 그 다음에는? 네. 아, 이재명 씨가? 예. 네. 이거 그대로 나가는데. 내보내세요! 네, 괜찮아요? 뭐, 틀리면 뭐,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, 뭐. 잘못했습니다, 고 뭐, 어쩔 수 없지, 뭐. 안 그래? 할아버지, 얘 쪽빨리 했어. 빨리, 연금 더 줘. 그러면서 울고 산책해서 기도 다녀야지, 뭐. 일단은, 알겠습니다.